여행한 유블리입니다. 저 무려 11년 만에 일본에 오게 되었는데 바로 오키오키 우키나와 공항에서도 가깝고 또 국제거리 근처에 있는 리가 로얄 그랑 오키나와라는 호텔에서 묵게 되었습니다. 여기가 공항에서 택시 타고 한 10분 거리? 그리고 모노레일 타고도 금방 올 수가 있어요. 여기가 여기 이름이 뭐였지? 아사이바시. 일단 일본 호텔 자체가 되게 작고 아담한 편인데 여기 공간이 너무 넓어요. 일본 호텔치고 진짜 넓은 것 같아요. 이쪽에 보면 간단한 직물을 볼 수 있는 책상과 테이블이 있고 같은 말이죠. 그리고 여기 소파가 있고 일본 전통 차랑 과자 같은 게 있어요. 잠도 너무 예쁘다. 이런 거 너무 좋아. 약간 웰컴푸드 개념이겠죠? 그리고 투인룸이라서 침대가 두 개가 있고요. 오! 땅 폭신해! 오! 그 대박인 게 여기 전망이 너무 예뻐요. 촥! 오! 깜짝이야! 방금 내려오시는 거 보셨어요? 날씨가 대박 이상해서 여기 미쳤나봐. 아무튼 지금 바다도 보이고 한쪽에는 이렇게 오키나와 시내를 볼 수 있어요. 야경이 좀 예쁠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욕실이 되게 좋은데 욕실도 상당히 넓다는 사실. 또 어메니티도 되게 좋은 제품 써요. 라메르 거. 되게 종류도 많고요. 보면은 수건도 구석구석 되게 부족하지 않게끔 채워져 있어요. 여기다가 수건 쓴 거 놓으면 되고 드라이기도 파나소닉 제품으로 있고요. 쓰레기통도 있고 의자도 있어서 화장대 개념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. 배려심도다. 그리고 제가 이 방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공간. 반신욕을 하면서 이렇게 시내와 바다를 내려다볼 수가 있어요. 와, 밤에 진짜 여기서 잠깐만 입욕제도 있는데? 너무 좋다. 빨리 반신욕하고 싶다. 화장실도 여기 분리돼 있고요.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이렇게 셀카 찍을 거울이 있다는 거. 여기서 나가기 전에 한 번씩 점검해줘야 되거든요. 네, 저랑 같이 리가 로얄이랑 프리미엄 룸을 함께 구경했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그 한국에 있는 인천 네스트 호텔이랑 구조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아, 그리고 뷰가 너무 좋은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오늘 하루 진짜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제 밤 됐는데.